청국장에 김치를 안 넣은 청국장도 있다는데 나는 김치 들어간 청국장. 여러분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이런 걸 사기치나?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어? 분명히 내가 띵똥을 시킬 때 스팸 정식이라 했어. 스팸 정식인데 런천 미트야? 어? 딱 먹어보면 알지. 스팸이랑 막 다른 거 알지? 딱 먹어보면 그, 어? 와, 딱 그냥 느껴져요. 런천 미트 맛이랑 스팸이랑 달라요. 가볍게 문의하시죠? 아, 근데 이러면은 약간 진상 고객 되잖아. 감사합니다. 띵동입니다. 그 문의, 네. 제가 문의를 하려고요. 제가 통해서 네. 스팸 정식을 시켰는데요. 네. 런천 미트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스팸인 줄 알고 시켰는데 이게 혹시 네. 런천 미트 정식이랑 헷갈린 건가 아니면 진짜 런천 미트가 오는 건가 해서 그냥 문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스팸이랑 맛이 또 다르잖아요. 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요거 확인해서 바로 안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냥 이렇게 문의 드린 거예요. 네. 뭐 진상 필려는 게 아니라요. 네네. 그 돼지고기 함유량이 또 다르니까 또, 네. 예, 맞습니다. 네네. 혹시 그. 네네. 네. 아무 번호로나 전화하면 돼요. 네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분량 뽑으려고 문의드린 건데 직원분이 너무 죄송스러워하네. 그냥 먹어도 되긴 해. 근데 스팸이랑 런천 미트랑 약간 다르니까. 응, 맛이 달라. 왔다. 아, 여보세요. 아, 네, 띵동인다고요. 네네네네. 아, 네, 불편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상담에서 일단 롯데엠 런천 미트로 나간 게 맞다고 하시고요. 그쵸, 런천 미트가 맞죠. 제가 딱 스팸이랑 맛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팸 정식을 시켜서. 네네. 네,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환불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이게 상점 쪽에서는 이게 그 상점 쪽에서는 그냥 런천 미트가 더 자기들이 하기에 맛있어서 그쪽으로 일단 진행은 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환불각은 아니고요.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스팸인지 런천 미트인지 맞아가지고. 그럼 다음에는 스팸으로 해달라고 전달하면 스팸으로 해주시나요? 아마 좀 어렵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허체캡슐 스테플러처럼 스팸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메뉴명처럼 이런 일단은 상점 쪽에서는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에요. 저는 런천 미트도 좋아했어요. 그러면 런천 미트 정식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거는 추천이? 일단은 상점 쪽에 전달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바로 결정은 그쵸. 아니, 저는 런천 미트도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 맞지? 딱 스팸이랑 런천 미트랑 달라요. I'm so sick of life. 근데 난 런천 미트도 맛있어.